과장 윤병수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석주 시장님을 대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기에 대하여 백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한국의 무궁한 영광을 중성을 다할 것을 굳게 이제 부여장님 시장님께서는 타임메이트 출신하인 효롱평화 국민평화 국민과학교를 끝에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공무과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행정학습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2004년 예복을 준비해서 경상남도 예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의회 2연 선거에 출마해 당선 경상남도 의회 제7대, 8대, 9대 의회를 기대했습니다. 예술종합학교, 예술연계선기업학회사, 4년 연속 문화재청, 문화재양행, 공무선정, 한산대적교건설을 위한 국도 5선 비전입니다. 제2회 세미나 행사 개최를 시작하여 우리 시 역대 최대 국토비 예산 확보와 최초의 예산 규모 8천억대 시대를 이루는 깔목깔목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긴장되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퇴임식 이렇게 하면서 감사표도 받고 호탑안도 받고 하는데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참 제 스스로 지금 어떤 표정이 나올지 참 그렇습니다. 마음 편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저는 민선 7기의 소명을 마무리하고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겨주시고 시정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따뜻한 시정과 또 통영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를 믿고 시정의 각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해준 자랑스러운 통영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년 전 저는 당시 제7호 태풍 브라비룬의 한반도 북상에 맞서 지임식을 지수하고 이청사 통합관제센터에서 간단한 취임 선서를 하며 민선 7기의 닷을 올렸습니다. 민선 7기의 첫 출발은 긴급 재난상황 점검회의 주제와 침수 피해 예상 지역 현장 방문이었으며 민선 7기가 방향을 잡고 제대로 항해를 시작하려고 할 때 찾아온 것은 세상의 기준과 상식을 바꾸어 놓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암울한 시기를 함께 견디고 이겨냈고 통영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안과 용기 있는 실천을 하나하나 이루어내었습니다. 민선 7기가 걸어온 시간에 꿈의 한산대축교 건설이 현실화되었고 2027년 노선 개통을 목표로 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역 최대의 축제인 한산대첩 축제를 포함한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는 등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는 제21회 대한민국 관광상품 부문 대상을 수상한 리필랑의 개장과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인 통영문화재 야영으로 맞으면서 지역 경제 회생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의 백을 허물며 안전공단에는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하나 둘 늘어났고 법성동은 일반산업단지는 10년 만에 착공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 미각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연료 운반선 통영섬도료 해양쓰레기 수거선 통영아라호가 통영의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강구한 도시계획도로 개통에 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강구한 전선지중화 사업, 중앙시장 앞 1차선 도로 확장 사업, 강구한 보도교를 시민문화회관까지 연장하는 사업과 함께 주차타워 건설 및 강구한 친수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도심과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 선정돼서 추진 중인 500억 규모의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또한 통영만이 가진 역사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 누드릴 사업, 통영 천연가스 발전소 건립, 통영 타워뷰 조성,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통영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수산식품 거점센터 구축, 어촌 누딜 300사업, 해양자원 리사이클링 시설 설치사업, 통영 가족지원센터 건립 등 2년 넘게 코로나19가 들이운 먹구름 속에서도 통영 시민의 행복과 통영의 희망찬 내일을 견인할 사업들이 그동안 차곡차곡 추진되어 왔습니다. 고통받는 통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우리는 축구, 농구, 태권도,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적극 유치해왔고 2023년 도민체육대회, 2024년 도민생활축전 통영 개최를 성사시키면서 지역경제 회생은 물론 통영체육의 황금기를 맞이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52일간 통영 전역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미술관으로 만든 제1회 통영국제 트렌날들을 통해서 통영이라는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의 브랜드를 국내외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민선 7기를 거치는 동안 통영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평가는 계속 상승했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통영시 공직자들은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공직자 여러분, 민선 7기가 걸어온 길은 줄곧 코로나19와 함께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만은 추운 겨울일수록 오히려 단단해지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민선 7기가 함께한 시간은 통영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 앞에서 원망과 한숨이 아닌 위기를 기회로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자세가 있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혜롭고 든든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민선 7기의 4년이 강석주의 4년이 아닌 바뀌어버린 세계와 위기에 맞선 성숙한 통영시민과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는 통영시 공무원들의 4년이었고 당당히 통영의 힘과 저력을 보여준 4년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팀사는 부족한 저와 함께해준 자랑스러운 13만 통영 시민과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 공무원들보다 뛰어난 1천여 통영시 공직자들에게 바치는 훈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했지만은 저는 많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제게 제게 보내주신 고마움은 가슴에 깊이 묻고 부족함은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앞으로 통영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부지런히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퇴임을 맞이하지만 통영의 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민선 8기에서도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이 행복한 통영의 꿈을 힘차게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퇴임을 맞아 늘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함께 해준 제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으로 병원에 계시지만은 지난 4년간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아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 주신 일로하신 부모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자주 찾아뵙고 그동안 아들로서 못다한 보도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의 고마움에 감사하다는 표시로 제 아내와 함께 여러분께 큰절 드리면서 대임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